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크레이트 지오메트리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 자, 토러스로 윗부분을 먼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크기를 지정해 볼까요? 라디우스 1에 130. 얘는 네, 그 둘레의 두께예요. 5,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사이즈를 32 좋습니다. 자, 무브틀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F12 버튼을 누르셔서 얘의 절대 좌표, 자신의 처음 위치 0,0,0으로 놓겠습니다. 처음부터 얘를 300 올려놓을게요. 자, 되겠습니까? 가지고 이렇게 토러스를 하나 그렸고요.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실린더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중심에서 적당하게 그렸는데요. 자, 라디우스 1에 90, 라디우스 2에 높이는 10. 자, 그리고 사이즈 32. 요거 기억해 하시고요. 무브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XYZ를 0,0,0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요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오브젝트 아무거나 먼저 시작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 자, 무브툴이 간혹 이렇게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콕 눌러서 슬쩍 드래그 했을 때 제가 살짝 움직여져서 잠시 저 컨트롤 Z 언더를 했고요. 오브젝트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버트 투 에디터블 메시 주겠습니다. 자, 서브 셀렉트를 버텍스로요. 자, 보십시오. 잠시요. 얘를 좀 크게 키워서 자, 얘를 서브 셀렉트를 버텍스로 윗부분을 이렇게 셀렉트 잡아서 딜레이트 지웠습니다. 서브 셀렉트를 풀고 빈 바탕을 클릭해서 셀렉트를 빠져나와요. 자, 위에 토러스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버트 에디터블 메쉬 서브 셀렉트를 버텍스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셀렉트를 잡고 딜레이트로 지우고 서브 셀렉트를 꼭 클릭해서 풀고 나오셔야 돼요. 자, 밑에 실린더를 선택해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펼치시면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커넥트 연결하겠다. 무엇을 픽 오퍼랜드 해서 얘를 쿡 찍습니다. 이때요, 스무싱 부드럽게 하는 거를 브릿지와 엔드를 체크해 주십니다. 자, 전체 오브젝트 저기 화면에서요. 저는 지금 얘가 안에 투 사이드로 보여지고 있죠. 요 옵션은 퍼스펙티브 글씨 써져 있는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셔 가지고요. 렌더링 옵션에 여기 폴스 투 사이드를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여기 안쪽 면까지 보여집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실제로 종이컵을 보게 되면 이 안쪽이 이렇게 납작하지 않고 약간 홈이 파져 있죠. 이건 참조해서 보십시오. 오브젝트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버트 에디터블 메시도 되고 에디터블 폴리오로 이번엔 한번 해볼게요. 서브 셀렉트를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요 면. 자, 우리가 이때요. F4를 누르면 잇지드 페이스드. 잇지와 페이스가 정확하게 경계 부분이 나타나시죠. 자, 여기 면을 선택해서요. 요 부분을 아웃라인 안쪽으로 조금 넣겠습니다. 마이너스 5 정도 넣을까요? 오케이. 자, 안으로 살짝 들어갔습니까? 자, 이제 전체 뷰에서 자, 프론트 뷰를 가겠습니다. 무브 툴로 그냥 간단하게 위로 그냥 쬐끔 올릴게요. 저기 조금 올라간 모습 보이십니까? 그냥만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뭐 그냥 요 정도까지 마무리 짓죠. 자, 서브 셀렉트 상태 풀으시면 자, 보십시오.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져 있는 모습 찾으실 수 있습니까? 네, 요렇게 종이컵이 완성이 됐습니다.